황진 임진왜란 당시의 무관. 문관은 장수로 황의 정승의 오대손이며 자는 명보. 임진왜란 전반기에 왜군의 전라도 침공을 막아 엄청난 공훈을 쌓은 명장. 시현은 무민. 통칭 무민공 황진. 용인 전투에서 패하였으나 패잔병들을 수습해 전력을 보존하였고 권율과 함께 이치 전투에서 왜군을 방어하여 승리하였다. 이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응전하다 전사하였다. 임진왜란 초반 일본군 육군의 계획을 망가뜨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한 의병장 황대중이 황진의 육촌 동생으로 그는 양건당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였다. 그 또한 육촌, 형 못지않는 활약을 했었다. 영재는 1550년 전라도 남원도 호부 주포방 영천리 샵에서 아버지 황윤공과 어머니 남양 방시 봉사 방응성의 딸사이에 이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중순위로 복무하다가 1576년 별시 무과에 병과 1 6위로 급제해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1583년에는 이탄계의 난에도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그뒤 거산도찰방 안원복건관을 거쳐 선정관에 다시 임용되었는데 이때 황윤길 김성일이 일본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 통신사가 되어 일본에 갔을 때 함께 일본에 갔다. 직위가 직위인 만큼 아마도 호위역이었을 것이다. 우민공 실기에 의하면 통신사로 따라간 시절에 일본인들이 조선 통신사의 길을 죽이려 50보 떨어진 곳에 관역을 세워놓고 이를 쏘아 맞췄는데. 황진이 그 관역 옆에 작은 관역을 세우고 명중시킨 다음 화살 두 발을 연속으로 쏘아서 새두 마리를 떨어뜨려 감탄했다고 한다. 일본에 갔다 온 뒤에 재용감 주부에 제수되었다가 동복현감에 임명되었다. 원래 황진의 성격이 호탕하여 주색을 좋아하였으나 황진도 황윤끼리 예상한 바와 같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하여 이때부터 무예 단련에 열중했다고 한다. 조선 왕조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황진을 동복 현감으로 삼았다. 황진은 무인으로 문자는 알지 못했으나 용약이 있었다. 그는 김성희를 따라 일본에 다녀와 외변이 장차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매일 공무가 끝나면 곧바로 말타기와 활쏘기를 부지런히 익혔다. 황진은 고상 황희의 오대선으로서 용맹 건장하고 활을 잘 쏘았으며 엄중하고 충신하여 기절이 남보다 뛰어났다.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들어갔을 때 적의 상황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살피고는 주머니 돈을 털어 보검 한 쌍을 사가지고 돌아와 말하기를 머지않아 적이 올 텐데 이 칼을 써야 하겠다 하였다. 동복 현감으로 있을 적에 진무가 파하고 나면 갑옷을 입고 말을 달리면서. 혹은 뛰어넘기도 하고 위로 솟구치기도 하며 용맹을 익혔다. 참고로 문자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일자 무식이면 조선시대 과거 제도상 무관급제가 불가능하니 말글을 모른다는 것은 아닐 테고 문관 수준으로 박식하지는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아무튼 지장보다는 용장 타입인 건 맞는 것 같다. 용인의 패전에서는 황진이 별부의 장수였는데 그의 부대만 군사를 온전하게 해서 돌아왔고 호치의 승첩에서는 공이 제일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임지가 전라도였는데 고작 종육품 현감에 불과해 그리 높은 직책이 아니다 보니 전라도 관찰사인 이광과 광주 목사인 권율 밑에서 참전했다. 전술에 영향을 미칠 만큼 높은 직책이 아니라 그냥 회전했고 당연히 그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와해된 삼도 근황군의 다른 병력과는 달리, 휘하 병력을 온전히 하여 돌아왔고, 이후 그 병력을 갖고, 권유의 밑에서 이치 전투에 참전했다. 이치 전투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치 전투의 날짜는, 설이 분분하다. 여기서는 황진, 행장에 따라, 7월 10일에 병력을 이끌고, 이치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해 기술한다. 용인 전투에서 패배 후 전라도로 돌아온 이광은 권유를 도절제사로 삼고 김제 군수 정담에게 웅치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게 했다. 정담은 황진과 나주판관 이봉남, 전주만호 황박 등과 함께 웅치에 머물며 방어 태세를 갖췄는데 이광은 황진에게는 남원 방어를 위해 잠시 내려가라고 명했다가 다시 귀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이 사이에 웅체로 일본군이 밀어닥쳐 일본군 수천 명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정면으로 돌진해왔는데 이봉남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활로 쏘아 죽인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정담은 부하 장수가 후퇴를 권했음에도 차라리 적병 한 놈을 더 죽이고 죽을지언정 차마 내 몸을 위해 도망하여 적으로 하여금 기세를 부리게 할 수는 없다. 며 끝까지 활로 쏘며 저항했으나 일본군의 포위대 전사했다. 다행히 이봉남이 남은 군사를 수습해 전주에서 동쪽으로 십리 정도 떨어진 안덕원으로 후퇴하는 데 성공했으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다. 이때 황진의 군사가 도착해 일본군의 배후를 공격해 물러가게 했다. 즉 일본군이 운치까지는 돌파했으나 안덕원을 돌파하지는 못한 것. 징비록에서는 당시 주장인 이광의 공으로만 언급되었으나 포저집과 계곡집, 강한집, 고대일로 인명록에서 황진이 안덕원에서 외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외노들이 전주를 침범하자, 공이 말을 달려, 안덕원에서 외노들을 크게 격파하고, 우두머리를 활로 쏘아 맞춰 죽였으니, 이로부터 외노들이 감히 전주의 경계를 범하지 못하였다. 강한 집. 적이 전주로 향하자, 공이 병력을 이끌고, 그곳으로 나아갔는데 안덕원에서 적과 만나 접전을 벌인 결과 크게 격파하였다. 이공으로 훈련판관으로 관직이 승진되었다. 계곡집 지난해 침입한 위적의 선봉장을 사살하고 이어 안덕원의 침입한 적을 격퇴하였으며 훈련원 판관으로 이치 전투에 참가하여 외적을 격퇴하였다. 고대일로 그 때는 적병이 이미 안덕원에 도달해 있었으므로, 제장이 모두 피하여 퇴각하였는데, 공이 곧장 안덕원으로 달려가서, 적병을 요격하고 대파하여, 거의 모두 섬멸하였다 이전투에서 적장이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그 졸개들이 시치를 싣고 갈 틈도 없어서, 길 옆에 묻어두고 달아났으니, 이것이 7월 초의 일이었다. 포저집. 패배한 일본군은, 소양평 방면으로 도주했는데, 황진은 이를 추격하여 대파 시켰으며, 이 전투의 공로로 종 오프민 훈련은 판관으로 승진했다. 황진은 남은 병사들을 모아서 이치고개로 향했다. 권율은 황진, 부대와 함께 이치 전투를 준비했다. 복병은 물론 목책을 쌓아 놓았으며 마름쇠와 깃발까지 동원했다. 일본군이 이치에 도착총을 쏘며 달려들자, 황진은 부하 장수인 공시 억등과 함께 호지에서 맞서 싸웠고 다른 부하 장수인 위대기는 복병으로 일본군을 급습했다. 적이 낭떠러지를 타고 기어오르자 황진이 나무를 의지하여 총탄을 막으며 활을 쏘았는데 쏘는 대로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종일토록 교전하여 적병을 대파하였는데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초목까지 피비린내가 났다. 이날 황진이 탄환에 맞아 조금 사기가 저하되자 권율이 장사들을 독려하여 계속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외적들이 조선의 3대 전투를 일컬을 때에 이치의 전투를 첫째로 쳤다. 한편 열려실 기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황진이 나무에 의지하여 총탄을 막으며 활을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고 적이 진격이 멈추고 황진을 목표로 집중 사격을 가하여 황진이 부상을 당하자 적이 연속으로 뛰어 들어와 우리 군사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나려 함으로 권율이 후퇴하는 자를 참하니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고 황진도 부상당한 몸으로 다시 싸우니 군사들이 일당백으로 싸워 적이 크게 패하여 병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렇게 황진이 부상까지 당해가면서 이치 전투에 승리하고 동북으로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나와서는 황진 장군이 아니면 전주가 어찌 무사하였겠습니까? 하고. 칭송했다고 한다. 황진의 행장에 의하면 일본 승환이 조선에 와서 연희사인 이성구에게 자신들이 전쟁 중에 가장 크게 패한 곳으로 웅치가 첫째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실록에서도 권율과 함께 이치 전투에서 황진의 공을 으뜸으로 꼽았다. 한편 이치 전투의 공로로 황진은 훈련 부정으로 승진했는데 정철이 남쪽 지방을 시찰하다가 이 전투에 관해 알아보고는 경문을 다시 올려 익산 군수 겸 전라도 조방장 통정대부로 승진했다. 웅치와 이치를 일본군이 통과하면 전주는 육군 소조천 윤경이 이끄는 만 6천 명의 일본군에 점령당하는 수밖에 없다. 전라도 최대 도시인 전주가 일본군 손에 떨어지면 호남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한반도 최대 곡창지인 호남 평야를 잃으면 조선은 전쟁을 계속 수행할 여력이 없다. 웅치 전투 직후에 고경명이 이끄는 의병 6,700명이 금산 전투에서 일본군을 공격하지만 패하고 만다. 조헌과 영규가 이끄는 1,600명의 의병과 승병 역시 2차 금산 전투에서 일본군에 패한다. 결국 일본군의 전라도 점령을 막은 것은 권율과 황진의 관군이고 이곳이 임진왜란 초기 최대의 분기점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도 공을 크게 인정한 것이고 황진의 이례적인 고속 승진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투 이후 일본군은 정유재란이 시작될 때까지 다시는 호남을 공격하지 못했으며 이는 곧 이순신의 수군이 해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치 전투의 승리 뒤 권율이 전라도의 병사들을 데리고 북상해 수원성을 지키다가 행주로 내려가 행주대첩을 벌이는 동안. 황진은 선거일을 따라 수원에 진을 치고 적이 동향을 감시하였다. 수원 사평에서 정탐을 하던 도중 일본군이 공격을 가해오자 주변 장수들이 모두 퇴각하였는데 전방에 나가 있던 황진 혼자 일본군 집단에 둘러싸이고 말았다. 이때 일본군은 황진을 사로잡기 위해 멀리서 포위만 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앞으로 돌격해. 하루도 아니라 무려 이틀 을 동안 분전해 마침내 말을 빼앗아 좌우로 무쌍마구 베어내며 진으로 귀환했다. 이공으로로 절충 장군 겸 충청도 조방장으로 승진했고 다음해 봄 충청도 병마절 도사로 다시 승진했다. 척으로 전방에 나가 있던 중에 적을 만나 역전을 벌이고 나서 그 말을 빼앗아 타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 공으로 절충장군으로 풍계가 오르면서 충청도 조방장이 되었고, 계사년 봄에는 본도의 병마절 도사에 임명되었다. 국조인 몰고 권오십사, 외란시 입절인 피구인부. 충청 병사로 승진한 황진은 휘하병력을 안성으로 옮기고, 축조산성 외에 있던 7번장으로 유명한 후쿠시마 마산우리군 4천여 명과 대치하여 일본군의 축산 이북으로의 진격을 막았다. 당시 죽산은 소무사 변이중이 1593년 1월에 자기희하 병력 2000명 홍계남의 병력 500 합계 2500의 병력으로 1차 공격했으나 크게 패한 상태였다. 변이중은 죽산 공격 과정에서 복개전차대라고 불리는 특이한 병기를 만들었는데 황소가 끄는 철과 덮개를 씌운 수레로서 총알을 막아내는 일종의 현대의 장갑차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병기였다. 복개 전차대는 안성 주민들과 천안 아산에서 모은 소 200여 마리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록에 따르면 일본군이 칼을 휘두르며 마구 배자 아군이 패해 흩어졌고 불을 던져 수레를 태우니 수레 위의 군사들이 모두 죽었다고 한다. 황진은 미끌고 온 병력 천여 명으로 후쿠시마 군에 대해 여러 차례 기습 공격을 감행해 승리했고 군량마저 탈취했다. 결국 이에 견디다 못한 후쿠시마는 안성을 공격해 황진군을 잡으려고 전군을 이끌고 죽주산성에서 나왔는데 이를 매복해 격퇴하고는 오히려 빈집이 되다시피 한 죽주산성을 점령했다. 이에 후쿠시마는 음중로 퇴각하려 했으나 역시 여의치 않자 경상도 방면으로 총 퇴각하였고 황진은 경상도 상주까지 계속 추격해서 이를 대파했다. 저기 퇴각하자 공이 저기 뒤를 추격하였는데 상주의 저감에 이르러 적과 전투를 벌여 연거푸 승리를 거두었다. 국조인 몰고 권오 14, 외난시 입절인 피고인부 죽사는 삼남 지방과 한양을 이어주는 교통의 유지 7인 데다가 지세가 험난해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었으므로 이미 신라 때부터 성을 쌓았던 곳이었고 후삼국 시대 무렵에는 기관의 본거지였으며 고려 대몽 항쟁 시절에는 송문주 장군이 몽골군을 격파한 군사적 요충지로 임진왜란 당시는 이미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던 곳이었다. 죽조산성은 그냥 벽 하나 덜렁 세워놓은 곳이 아니라 둘레 1700m, 높이 2.5m의 성으로 험난한 산지에 본성 1.7km, 외성 1.5km, 내성 270m의 세겹의 석성을 둘러싸은 천혜 요새 팔로 병자호란 당시에는 조선군 최후의 방어선으로 진을 친 곳이기도 하다. 인조가 남한 삼성에서 항복하는 바람에 쓰이지는 못했지만, 황제는 이런 곳을 4배나 많은 병력을 상대로 탈환했으니, 대단한 전공으로 이전트로, 죽산과 이천의 적을 완전히 몰아냈고, 충청 부근을 지키던 일본군 활동이 봉쇄되어, 군량 부족으로 결국 4월에 한양에서 일본군이 퇴각하고 만다. 일본군은 평양성 전투, 행주 대첩 등의 연이은 패배로 수세로 돌아서 결국 부산 바로 총퇴각을 하고 만다. 그러나 일본의 장군들은 하다 못해 전쟁이 고착화되기 전에 진주성이라도 함락시키려고 했다. 마침 상주까지 내려온 황진은 김천일과 함께 진주성을 지키기로 결의를 하고 휘하 병력 700명과 함께 진주로 갔다. 그러나 일본의 병력은 거의 10만에 달했기에 권율 곽재우, 선거위 홍계남 등 다른 장소들과 명나라 군대조차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물러나고 만다. 당초 진주에 이르러서는 나아가 밖에서 지원하려고 하였는데 김천일이 특별히 머물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충청병사는 진주성 수비와 직접 관계가 없으니 밖에서 싸우는 것이 옳겠다. 하니, 황진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창의사와 더불어 공약을 하였으니 저버릴 수 없다. 하였다. 국조인 몰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초에 공이 진주로 나아가려 할때 의병장 곽재우가 공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진주는 외로운 성인이 지켜낼 수가 없다. 그리고 공은 충청도 절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진주를 지키다 죽는 것은 직분에 걸맞지 않는다. 고하였으나 공은 말하기를 이미 창의사에게 승낙하였으니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시건할 수는 없다. 고하였다. 이에 곽재우가 공이 뜻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술잔을 나누며 서로 작별하였는데 뒤에 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애통해하며 슬퍼해 마지 않았다. 이때 진주성에 들어간 병력은 창의사 김천일이 300명, 충청병사 황진이 700명, 경상 우병사 최경회가 500명, 의병 복수장 고정후가 400명, 부장 장윤이 300명, 의병장 이결련이 100명, 의병장 변사정의 부장이 300명, 의병장 민효운이 200명이었고 그외 진주성 내에 병력이 군민이 있었다. 황제는 20일부터 28일까지 진주성 방어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25일에는 직접 의관을 벗어 던지고는 백성들과 함께 토산을 쌓아 적을 격퇴시켰고, 28일에는 적이 공격해 오자. 직접 지휘해 대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격퇴한 성벽 밖의 적동향을 살펴보던 중 시체 속에 숨어 있던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총을 쏘았고 황진은 왼쪽 이마를 관통당해 즉사했다 8일간 굳건히 버티던 진주성은 황진 사후 하루 만에 일본군에 함락되었다. 외란이 있는 이후로 모든 장수 가운데 행군에 법도가 있고 사졸에 솔선하여 옛날 명장에 풍도가 있는 자로는 모두가 황진을 추중하여 으뜸으로 꼽았는데 제주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조야에서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사후에 황진은 의정부 우천성 겸판해 군부사로 추중되었다. <목소리> 공은 사람됨이 엄중하였고, 기절을 숭상하였으며, 장대한 체격에 아름다운 수염을 지니어, 모습이 매우 기위하였다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혔으며, 여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강건하며, 윈첩함이 비호와 같아서, 이종인과 이름을 나란히 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버스로 친하게 지내면서, 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결국은 그 뜻대로 되고 말았다. 피고인부 사료의 체격이 장대하고 근육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강건하다고 특별히 기술한 것으로 보아 원래부터 신체능력이 뛰어났던 모양이다. 이종인과는 이단계의 난데 함께 싸운 전후의 인연으로 평생 친구가 되었다가 하루 사이로 함께 진주성에서 전사했다. 개미년의 시전에 저녁에 참가하여 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죄를 지어 중군되었는데 공을 세워야만 죄를 면하고 돌아갈 수 있는 처지에 놓이자 공이 참회한 것을 모두 그에게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부 니탄계의난 때도 친구가 죄를 짓자 죄를 무마시켜 주기 위해 전공을 전부 주었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부터 우위리가 강했던 듯하다. 평가 보시다시피 황진은 뛰어난 군사지휘관이자 일신의 무력도 훌륭한 장수였고 의리도 있던 장수였다. 승진속도가 가히 빛의 속도인데 임진왜란 전에는 고작 종육품 현감에 불과했으나 1년만에 종이품 충청 병마철도사까지 승진했다. 오늘날로 치면 대위에서 1년만에 중장까지 승진한 셈이다. 사후 추증된 우찬성은 종일 품. 그만큼 조정에서도 황진의 공을 인정했다는 말이다. 이례적인 고속 승진이지만, 줄이나 잉웨 덕분이 아니라 정당하게, 공을 세워 승진한 것을 사료상의 기록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좀더 오래 살았다면, 더 많은 활약을 할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일이다. 너무 일찍 죽어서인지, 활약상에 비하면 안타깝게도 인지도가 하다. 당시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황진의 전사 소식을 듣고 말하길, "황진이 죽었으니 나라들이 어긋나게 됐다"고 했다. 훗날 황진의 손자인 황희가 비석을 세우면서 당대의 문장가로 유명한 우정 장유에게 묘비글을 써줄 것을 부탁했는데, 장유도 평소 황진을 높이 보았는지라 사양하지 않고 글을 썼는데 다음과 같다. 열장부 우리 황공 섹씩한풍모의 출중한 무예 강군 그대로 명중되고 힘은 범과 같았으라. 중성으로 방패 삼고 의기로 병장기 사만나니 삼군을 뺏을 수 있을망정 이 뜻은 어지럽힐 수없었도다 진주성 지키는 일은 공의 직분이 아니었지만 한번 승락한 이상 죽을 줄 알고도 뛰어들었지. 외적이 새까맣게 기어오르고 호성은 잇따라 진동하는데 포위된 열흘 동안에 하루에도 열 번을 더 싸웠어라. 공이 큰 소리로 부르짖자 병든 사절 떨쳐 일어나고 앞담은이 피로 물든 얼굴 귀신도 통분하여 울부짖었지. 성을 짓누르는 흉악한 기운 공이 이마를 꿰뚫은 흉탄에 거목대수가 쓰러짐에 금성탕지도 함께 무너졌네. 공은 죽어도 죽지를 않아 늠름이 생기가 흘러 넘쳐서 하늘을 찌르는 의열의 그 기운 무지개를 쏘고 천둥이 울리도다. 공의 홀령 하늘로 올라가고, 채백은 땅 속에 묻혀 있나니, 비석에다 이비명을 새겨, 부대의 공이 풍모 전하리라.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